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밤리나입니다. 오늘은 좀 혼술을 하고 싶었어요. 여러분과 짠! 이 집을 비워야 해서 두 달 정도 만에 새 집을 구하게 됐어요. 그래서 집을 구하는데 원래 독일에서 집 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근데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뭐 상황도 있지만 아 진짜 집 구하는데 이런 간절한 상황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. 되게 좋은 집 컨디션에 되게 좋은 막 위치에 가격도 괜찮아. 근데 플랫메이트가 될 사람이 남잔데 독일에서는 이제 남자랑 여자랑 편견 없이 그냥 같이 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처음부터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던 게 제 인스타그램을 물어보더라고요. 내일 만나서 집을 보기로 했는데 집 주소는 아직 안 알려줬는데 인스타그램을 알려달라? 뭐 그냥 먼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가 보지 싶어서 인스타그램을 알려줬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팔로우하면서 저도 그 사람을 봤는데 자기의 팔로워는 200몇 명? 자기가 팔로잉 하는 사람은 1500명. 근데 그 중에 보니까 95%가 여잔데 뭐 승무원도 있고 뭐 비키니 입은 계정도 있고 뭐 별의별 여자들을 다 팔로우하더라고요. 약간 소름이 확 끼쳤죠.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혼자 그 집에 살았는데 지금 그 집을 구하고 있다길래 왜냐고 물어봤더니 뭐 플랫메이트가 있으면 더 재밌잖아, 더 쉽고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가 재밌다는 거지? 전에 살던 여자도 승무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 비행 갔다 오면 그 여자 발이랑 신발에서 냄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 진짜 그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. 근데 자기는 뭐 항공 이런 걸 좋아하는지 항공기 모형을 모은다고 이러면서 모형 이렇게 사진을 또 보내줬는데 그것도 조금 뭔가 아 괜찮은 건가 싶었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오늘 쉬는 날이라고 이러면서 나 지금 릴렉싱 하는 중이야 이러면서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서 찍은 거죠. 자기 다리를, 무릎을 족욕을 하고 있는 자기의 그 털 많은 다리를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진짜 아니다, 진짜 이건 에바다 에바 이래가지고 난 네가 좋은 의도로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다. 물론 재밌게 같이 지낼 수 있는 플랫메이트를 찾고 좋은 베개를 찾고 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. 너가 근데 이런 사람을 찾고 싶은 거라면 그 사람이 나 아닌 것 같다 라고 딱 문자를 보냈어요. 독일 사람들 더 디렉트한 거 좋아하니까. 그러니까 답장이 없더라고요. 근데 그것만 해도 뭐 그래 그냥 운이 나빴다, 별 미친놈들 다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사실 이것도 진짜 조건이 말도 안 됐어. 원룸인데 너무 싸고 위치도 너무 좋고 새 집에 너무 좋았는데 앱 밖에서 얘기하자고 개인 사업장과 뭔가 그러니까 이메일로 모든 증서를 남겨야 된다, 모든 소통은 이메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더니 자기는 개인적인 사업 이유로 외국에 있는데 시차 때문에 뭐 통화를 할 수가 없고 이메일로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답장 줘 막 이렇게 닥달하는 거나 네가 불안하다면 나의 신분증과 사진과 뭐 보내줄게 이러면서 자기 얼굴, 신분증, 신용카드 이렇게 이름이 다 똑같은 걸 다 이렇게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뭔가 믿음이 안 가고 너무 이상해서 만약에 우리 집을 보러 오려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보증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먼저 결제를 하고 만약에 너가 이 집을 하지 않기로 한다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 이러는 거예요. 말이 안 되잖아요. 집을 보러 가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돼요. 뻔한 수법인 거죠. 그래서 현인 커뮤니티가 있어요. 베를린 리포트라는. 거기 검색해서 넣어보니까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더라고요. 아 진짜 검색해보길 너무 잘했지. 에어비앤비 링크를 보내달라 라고 했더니 에어비앤비 주소도 이상해. 막 에어비앤비 슬래시 무슨 무슨 번호 닷컴 이러고 로그인 같은 걸 누르면 실제 에어비앤비 사이트로 넘어가고 정말 그럴듯하게 진짜 비슷하게 헉! 오 비가 갑자기 엄청 오네. 엄청 그럴듯하게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위조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아 진짜 노력도 가상하다 싶었죠. 근데 사람이 이렇게 간절한 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니까 너무 화도 나고 아 내가 이렇게 간절한 티를 내면 안 되겠구나, 마음이 급해도 천천히 집을 알아봐야겠구나 생각했어요. 너무 짜증이 나서 오늘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혼술을 합니다.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. 정말 독일에 집 구하기 쉽지 않아요. 비 오니까 좋다.
그래서 오늘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혼자 라면에 오뎅이랑 막 이런 거 넣고 먹고 있어요. 어우 승진아, 어우 승진아. 근데 미리 알아차리고 돈 떼인 거 하나도 없으니까 와우 괜찮은데 그래도 성질이 나서 이렇게 여러분께 한탄을 좀 해봅니다.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 먹을 김치도 있고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. 부청아 딱 한 병 있어서 다행이에요. 이거라도 있어서. 힘내야지, 힘내야지. 이것도 최악은 아니니까. 근데 그거 외에도 멀쩡한 집도 있었어요. 하나는 너무너무 더러워서 정말 여기서 못 살겠다, 여기 룸메이트들이랑 절대 못 살겠다 싶을 정도의 더러움이었어요. 제가 집을 보러 간다고 했는데도. 다른 하나는 너무 깨끗하고 좋았는데 방이 너무 작았어요. 11제곱미터 거의 3-4평? 너무 작아서 다음 주에 한 3개 정도 더 보러 가려고요. 와 진짜 많이 온다. Somebody else is on your mind.